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째 누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위한 시간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.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진리 가운데 계셔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희들을 말씀을 주시고 교훈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저희들 하나님 흩어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자리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저희들을 한 우리 안에 품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. 아멘. 사랑의 하나님, 특별히 이 강남 대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담임 목사님 늘 끊임없이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주님 전에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옹이한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오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강남대로 교회가 탄생하고 또 이 강남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정하여 주심으로 이날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이 세상의 인연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. 아멘. 이 모든 은혜가 생각할 때 어인 일인고 어인 은행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 혼돈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난리와 지진과 싸움과 다툼과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약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세상은 말세라는 말이 빈번하였고 끝이라는 말이 빈번하였을지인데 이제 그때가 바로 임박한 이때를 맞이한 저희들이 주님 저희들은 마음을 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두 손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나이다. 주님 포도나무에 가지인 저희들이 접붙임 받아서 아름다운 과일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오직 성령의 아홉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시대를 본받지 않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단장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양식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오묘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된 속에서 예정된 속에서 하나님 모든 비밀을
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믿는 자가 허다히 많을진데 하나님 가장 작은 이 강남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환영하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 올리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날마다 새롭게 탄생되는 확장되는 지경이 넓혀지는 아,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이래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대동하며 이 교회의 아버지 천군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며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인도하는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이 교회가 날로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강남대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걷어왔다 걷어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를 들을 때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. 늘 강남대로 교회에 이 교회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찬양과 오르간과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위해 하영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멘.